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패키지 매니저를 익히기 위해서 사례가 좀 필요한데, 그 사례가 너무 복잡하면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죠? 그래서 적당히 실용적이고 또 적당히 단순한 그런 제가 사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스크래핑이라는 거 또는 크롤링이라는 걸 해볼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HTML을 프로그래밍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 있는 정보를 분석해서 가공하는 것이 이제 스크래핑 또는 크롤링이라고 부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주소에 해당되는 이 사이트는 이렇게 생긴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 웹페이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이틀이 이렇게 sample 1이라고 되어 있고 em이라는 클래스 값으로 important information 1이라고 되어 있는 정보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그대로 해서 2.html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타이틀이 sample 2고 strong이라는 클래스의 important information 2라고 되어 있는 두 개의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스크래핑이라는 기법을 구현을 해볼 건데 루비 또 파이썬 모두에서 각자의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해서 이 스크래핑을 할때 유용한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해서 그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스크래핑은 사실 이렇게 생긴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가공하는 게 그렇게 실용적인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웹페이지에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태그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는 어딘가에 탁 박혀 있는 아주 작은 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그 정보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웹페이지가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수십 개에서 수백 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것을 프로그래밍적으로 구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상상해 보시란 말이죠. 그 효용이 클수록 우리 공부는 재미있을 겁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선 파이썬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선 첫 번째, 우리가 이 주소에 해당되는 HTML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색해 보겠습니다. Python 3.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HTML을 다운로드 받는데 그때 우리가 사용할 그 통신 프로토콜이 HTTP거든요. 다운로드 라이브러리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공식 문서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공식 문서는 아니네요. 예, request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홈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예제를 쭉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하면 웹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봐야죠. 밑에 있는 이 설명을 보니까 설치할 때 PIP를 이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서 아, PIP 인스톨 리퀘스트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 와서 우리의 그 소스 코드는 저는 패키지 매니저라는 디렉토리 안에 1.py로 할 거거든요. 일단은 이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야겠죠. cd 각자 알아서 잘 이동하시길. 예. 그리고 etc. 자, 저는 여기 있고요. 패키지 매니저.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보셨던 PIP. 근데 저는 맥이기 때문에 3라고 적어줘야 되고요. 여러분이 윈도우나 이런 다른 운영체제면 뒤에다가 3라고 안 적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install request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PIP라고 하는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request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것은 현재 디렉토리에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컴퓨터를 쓰고 있는 저의 컴퓨터에 전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다운로드 되는 겁니다. 자,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successfully installed request to 184 버전이 다운로드 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다운로드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건 이제 코드로 확인하면 될 거고요. 일단은 웹페이지를 다운로드 받는 거를 한번 여기 있는 예제를 참고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우선 import request 그리고 예. request에 get을 하는데 이 get으로 뭘 하냐? 우리가 다운로드 받고 싶은 웹페이지의 주소를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저는 r이라고 하는 것에 받겠습니다. r이라는 변수로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print r.text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python 3.py 엔터를 쳤더니 다행히 웹페이지를 다운로드하는 것에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 부품인 request라고 하는 패키지를 제 컴퓨터에 설치해서 그 패키지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져온 정보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또 검색해 봐야죠. python으로 HTML을 분석한다. 그 영어로는 parse거든요. 그리고 library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물론 저는 미리 해본 겁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beautiful soup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beautiful soup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렇게 쫙 보니까 beautiful soup is a python library for pulling data out of HTML and XML files. HTML과 XML 파일에서 어떤 데이터를 끌어낸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찾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예제를 쭉 보고 아, HTML DOC라고 하는 정보가 이렇게 HTML일 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아, 이 뷰티풀 숲을 통해서 뭔가를 할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뷰티풀 숲을 어떻게 우리가 다운로드 받으면 될지를 어디서 찾으면 되겠어요? 검색해도 되지만 자, PI라고 검색해 보시면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라고 하는 이 파이썬의 패키지들을 정리정돈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뷰티풀 숲이라고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이걸 보는 것보다는 왠지 그냥 홈페이지를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여기 인스톨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나와 있나요? 인스톨을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뭐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뜻이고 PIP를 이용할 때는 PIP install beautiful soup 4라고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PIP가 이름이 3을 붙여줘야 돼요. 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아는 분들은 설치가 될 것이고 저는 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이제 제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코딩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가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그 전에 먼저 beautiful soup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면 되는 건지를 좀 한번 보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리고 beautiful soup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초기화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여기 HTML doc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HTML의 정보가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 있는 r.txt를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이 soup이라고 하는 저 변수에는 어떤 객체가 담겨 있는데 여기 보니까 print soup.title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 이렇게 타이틀 그 타이틀 태그에 대한 태그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출력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뒤에다가 붙여주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또 봅시다. 짜잔! 타이틀 태그에 내용만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점에 착안해서 타이틀은, 이 웹페이지의 타이틀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 본문은 보시는 것처럼 div 태그 중에 클래스 값이 em인 거예요. 자, 다시 매뉴얼로 가서 쭉 보니까 아, findAll이라는 것을 쓰면 그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a 태그를 추출할 수 있나 봐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클래스 값이 em인 거잖아요. 검색해야죠. 자, beautiful 숲에서 find all 그리고 class name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전 미리 찾아놨어요. 자, 여기 보니까 아주 추천이 많은 이 글에 숲 find all에 div라고 하고 class의 값을 이렇게 지정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저는 이걸 보고서 한번 해보는 거죠. 숲에 find all 그리고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div 중에서 자, 클래스 값이 무엇이다? em인 것을 추출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저는 articles라고 하는 변수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에다가 articles를 이렇게 넣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원하는 결과가 잘 나왔고 바깥쪽엔 대괄호로 감싸져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있는 요 findAll의 결과는 뭐로 출력되고 있다라는 걸까요? 배열 또는 컨테이너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럼 저는 여기다 0을 붙여서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딱 정보만 출력이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실행했을 때 더 이상 태그가 없는 정보만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저는 여기서 article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몇 개의 페이지를 더 출력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2.html이고 2.html은 이번에 클래스 값이 strong이니까 저는 저 strong의 값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때 프린트 이렇게 해서 조금 구분을 시키면 좀 더 보기가 좋겠죠?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sample1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웹페이지에는 important information 1이 나오고 sample2는 important information 2라고 하는 정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예제를 볼 때는 항상 극단적으로 우리가 웹페이지가 두 개가 아니라 100개라면 이것을 한 번만 보는 것이 하루에 10번, 20번, 100번 본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코딩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크래핑하는 법을 좀 살펴봤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패키지 매니저라는 것을 쓰면 우리가 필요한 부품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셨다면 우리 수업은 성공한 수업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